LG U+가 자사 키즈 콘텐츠인 아이들 나라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사업 부문을 본사에서 떼어내 강남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전문 인력을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 사업화와 함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면서 향후 분사, IPO를 추진하고 기업 가치 높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U+가 어린이 전용 콘텐츠인 아이들 나라 사업 부문을 서울 용산 본사에서 떼어내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등 경쟁력 강화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IT 개발자들이 강남 지역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본거지를 역삼 쪽에 두고 전문 인력을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수는 약 120명, 사업을 확대하며 200명 수준까지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늘리고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도 고도화하며 구독 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플랫폼 론칭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플러스 아이들 나라는 IPTV 키즈 콘텐츠 중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누적 이용자가 6,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IPTV 3사 중 제일 많은 아동용 도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2,300여 편의 동화를 구연동화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겨울왕국, 미키마우스 등 인기 디즈니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영어 교육 콘텐츠는 물론 24개 유명 출판사와 제휴를 맺고 영어 동화책도 제공 중입니다. LG 유플의 실적을 견인하는 건 바로 IPTV 부문이고 핵심 콘텐츠인 아이들 나라가 효자 노릇을 합니다. 아이들 나라 주요 고객은 학부모와 영유아 자녀인데 이들은 충성도가 높으며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LG 유플이 플랫폼 사업화와 콘텐츠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아이들이 즐길 만한 놀이와 교육, 성장까지 관리하는 올인원 플랫폼으로 아이들 나라를 업그레이드하고 고객 풀도 늘린다는 전략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생애 줄이다지만 애들 크는 거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다 선점하겠다. 그게 있어요. 충분히 있는 데고. 최근에 그 투자 같은 경우도 몇 10억짜리도 했어요. LG 유플러스의 현 주가는 11,000원에 불과합니다. 황현식 사장이 기업 가치 제고, 주가 부양 차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 나라 부문을 이르면 내년에 분사시키고 향후 IPO까지 추진하며 수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더욱 키우겠다는 LG 유플러스. 키즈 콘텐츠와 서비스를 앞세워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비통신 매출 확대라는 목표도 이룰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